농장 외곽에 어느 조용한 곳에 암컷 청둥우리의 둥지 하나가 있다. 그동안 농장 전역에 수풀이 아주 심하게 우거져 있어서 솔직히 오리들이 어디에 둥지를 틀었는지 알기란 쉽지 않아졌다. 하지만 일주일 전쯤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암컷 오리가 이곳에서 알을 품고 있는 걸 발견했다. 그 당시 녀석이 이곳에서 품고 있던 알들은 총 11개였는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 이제 한 개만 남았다.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남 봐도 충분히 알 것 같다. 범인이 뱀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아직까지 녀석의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나는 이번에도 같은 녀석의 소행이라고 생각한다. 녀석은 그동안 흰오리들이 품고 있던 알 20개 이상을 먹어치웠고 거위가 품고 있던 알들 중 두 개를 먹어치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암컷 청둥오리가 품고 있던 10개의 알을 먹어치운 것이다. 결국 이 암컷 오리도 마지막 알을 빼앗기고 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간혹 나는 이 뱀이 도대체 얼마나 커다란 녀석인지 궁금하기까지 하다. 오리알 정도의 크기를 삼키는 건 이해되지만 거위알을 삼킬 정도면 아마도 녀석은 꽤 커다란 구렁이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녀석이 돌아다님으로 인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보이지 않게 된 쥐들을 고려하면 아마도 녀석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아직까지 한 번도 녀석들을 본 적은 없지만 부디 독사가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태어난 지 2개월이 되어가는 청년 오리들은 이제 서서히 우리 밖에서의 삶을 조금씩 준비해야 한다.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을 잘 챙겨준다고 해도 우리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먹이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농장에서 오리들을 키우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우리 안에 갇혀 지내게 되면 알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먹을 것을 잘 챙겨주더라도 오리들은 우리 안에 갇히게 된 순간부터 알을 낳는 횟수가 현저하게 줄어들다가 결국 전혀 낳지를 않는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 밖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오리들은 1년 내내 알을 낳는다. 분명히 녀석들은 갇혀서 지내는 오리들보다 훨씬 적은 양의 사료를 먹지만 산란철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알을 낳는 것이다. 녀석들은 농장 전역을 돌아다니며 벌레도 잡아먹고 풀도 먹으며 자유로운 삶을 역류한다. 그런 이유로 청년 오리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어야 할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아직 녀석들의 보호자인 흰오리와 친하게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자칫 섣부르게 자유를 주었을 경우 흰오리와 청년 오리들은 그날로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때마침 순찰 중이던 앵두가 나에게 다가온다. 오래전 영상 촬영시마다 조연출로 따라다녔던 앵두는 이제 농장의 대장 고양이답게 자신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청년 오리들이 고양이의 등장에 전혀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장 동물들은 새로운 고양이가 농장에 들어오면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며 서로에게 경고를 했다. 흰 오리는 그동안 앵두의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청년 오리들까지 앵두를 가족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몰랐다. 아마도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은 보호자로 있는 흰오리가 앵두를 경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청년 오리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다. 어쨌든 서로를 편안하게 대하는 동물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 청년 오리들을 해칠 수 있는 동물은 야생동물 외에는 없을 것 같다. 조만간 흰오리가 청년 오리들의 리더가 되면 녀석들에게 자유를 줄 생각이다.